그 홍은하 대표님께서 개봉이어서 통화를 치르게 했어요. 네. 그때 뭐 홍은하 대표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을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. 그 통화 사실 알고 계셨는지 저는 이번에 알았고요. 그리고 뭐 상가집에서 저도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분들 또는 다소 불편한 관계 있는 분들도 그 애경사를 챙길 때는 그런 거 관계없이 소통하는 것이 뭐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국민의힘 내에 있는 여성 의원들과 소통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연장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고요. 다만 이것이 뭐 당연히 허은하 대표가 이런 말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주변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게 어떤 인사위에서 흘러나와서 장성철 평론가에게까지 들어간 것일 텐데 왜 이 시점에 그런 내용이 흘러나왔을까? 실제 시점은 7월이면 한참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무슨 의도인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.